게임을 터뜨리거나 전반적으로 임팩트 있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갈리오가 진짜 중요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과감한 거는 게임 내 인게임 플레이로 보여주고 갈리오라는 수비적인 픽을 가져가면서 그런 자신감을 선수들이 좀 가져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승강전이라는 진짜 살떨리는 무대인 만큼 갈리오에 대해서도 양 팀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뭐 저렇게 밴당하는 소울의 자야인데 전 경기는 등과 엘라가 오히려 앞서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블루기 때문에 사실 나서서 하는 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선픽을 해야 되니까. 탑 나오면 먼저. 정말. 나스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카운터는 AP 챔피언들이 많이 좀 카운터 쳐요. 네. 블라디나 럼버 이런 친구들. 그렇죠. 티모는 나서스 플레이어들 의외로 굉장히 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소모가 없이 나서스를 괴롭힐 수 있는 픽. 네. 이게 중요해요. 어, 원딜벨. 어, 에버의 신체 소울 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만큼 많이 당했죠. 네. 네. 포그모에. 네. 자, 이제는 앨리스를 또 견제를 할 거냐?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양팀 정글러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앨리스. 강하기 때문에 네, 앨리스는 바로 땡크네요. 할 거면은 트리스타나까지 하겠죠? 원딜벤트로 갔다면. 그리고 준비한 뭔가를 꺼내겠다. 아, 이쯤 되면 훈두는 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얘네가 진짜 탑 정글이 네. 이 세상 탑정글이 아니구나. 그렇죠. 에버이너스라면은 말랑이라면 나서스 선픽해놓고 갑자기 정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버이너스 사실 SK 팀이었는데 네. 이게 약간 뒤집혀진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색다른 전혀 못 보던 걸 꺼내온 느낌. 네. 그리고 포인트는 어쨌든 갈리오 쪽으로 좀 잡는 느낌이죠. 카시오페아 네. 밴드 미리 해놨습니다. 제파 이재민 코치도 다양한 게임 내에서 참 재능을 보여준 코치인데 오늘은 좀 어지럽겠네요. 갈리오 사나요? 슬래시. 자, 이제 오픈해준 상황에서 에버에이스 갑니다. 먼저 빠른 갈리오 혹은 알리스타 갈리오. 야 네. 오늘은 갈리오다. 네 부적 그 역할을 또 해줬고요. 네 딱 말씀해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살떨리는 승강전 매치업이지만 뒤에 갈리오가 있으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는데 부담이 없다. 그렇죠.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든든함들 본인 자체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원해주는 역할의 갈리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잔나 준비. 네, 이게 왜냐면은 콩도 있어서 냄새가 너무 나죠. 트리알리가 같이 살았는데 상대는 갈리오를 들고 있다. 이거 결국에는 향로 캐리, 트위치 잔나 이런 거 에버이너스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트리스타나 뺏어오는 쪽으로. 잔나 트리스타나면은 룰루 트위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리오도 있고. 잔나 트리가 이제 트위치를 아주 잘 괴롭힌 챔피언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아, 잭스 열렸다. 아, 이거 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잠깐 생각인데 말랑 위치면 그냥 그대로 고정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잭스가 잔나랑 트리스타나에게 강한 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극상 상황에 가깝죠, 사실. 네.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트위치를 여기서 뽑을 거냐? 아, 개인도 굉장히 그냥 표정 별로 안 감추네요. 네네. 평온한 나서스. 네. 전원 일기 찍고 왔으니까요. 다소 폭력적인. 아, 전원 일기 누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네요. 아, 네네. 케이틀린. 네. 어, 케이틀린 네.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가능성을 예. 보네요. 파괴력이 많이 약해져서 많이 안 쓰거든요. 너프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물론 카이팅의 장점은 있는데 맞딜러 갔을 때 DPS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기본적인 사거리적 우위와 이 덫을 활용한 플레이로 나머지의 힘을 실어주는 픽으로 조금은 느낌이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랙이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드랙이 뭐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도움을 주는 그렇죠. 샘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드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인의 힘을 좀 활용해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초가스가 정글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탑 초가스가 좀 더 범용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네. 나서스 밴을 할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소울의 트리스타나 자 3승 1패 사실 콩두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 미려 볼 때도 네. 850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렇죠.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콩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콘의 원딜드는 다 잘해요. 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그래서 저 원딜 위주의 플레이들 네. 더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블루벤. 자 이어서 이제 신드라벤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에버에이. 케이틀린까지 나왔으니
뭐 알리나 라칸류는 그 시너지가 별로 무섭지 않다. 콩두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잭스가 탑이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약간 뭐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여러 생각으로 좀 깨어내는 듯한 에버웨이스의 생각들. 라칸벤. 알리는 상관없다. 네. 대신 콩두는 마지막 픽을 보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유연성이 있죠. 자, 알고 당하진 않겠다. 네. 나는 콩두. 전 경기 몰라서 당했으니까. 루시안까지 벤을 할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탈리아. 탈리아. 루시안은 상관없다. 바텀 뭔... 케어를 견제하네요. 네, 이게 어쨌든 미드 픽을 생각을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오리아나 같은 걸로 그냥 무난하게 가자 또다시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은 나서스에 대한 선택권은 에버윈에스에게 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오리아나를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도 확정하지 않겠다. 네. 입니다. 풍두 전 경기 엣지는 뭔가 보여주기 전에 그냥 자연재해 휩쓸린 느낌이라 네.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 가능하면 저는 블리츠 같은 게 완전히 지금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 픽이 될 것 같은데 잘못 끌어도 갈리오 있으니까 블리츠 안전도 네.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잔나 상대가 잔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블리츠로 꺼내 먹으면서 뭔가 게임 플레이 나오기엔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지금. 네. 마지막 카르마가 선택이 됐고 이제 모든 위치가 확정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준비하고 있는 에버에잇 제이스. 이거 저거 아, 네. 이것도 몰라요. 정글이냐 탑이냐. 뭐가 탑이죠? 잭스, 네. 제이스 계속 빼냈더니 한 게임에서 같이 골라버렸습니다. 뭐 갈리오랑 제이스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나를 내부에서 합의를 보겠네요. 아 근데 나르면 이러면 탑나르. 네. 정글 잭스. 그렇죠. 탑나르. 쉔 다시 할지 아니면 그냥 초가스 탑을 할지. 지금은 정글 초가스를 하기에는 잭스에게 휘둘려지가 충분히 있어서 잭스에게 대처가 되는 네. 좀 빠른 정글러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혹은 아예 긴 싸움 보고 그냥 그라가스 아니면 세주아니. 네, 이게 네. 맞는 것 같아요. 펀치 성향상에는 그라가스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콩두 몬스터의 마지막 선택은 펀치의 카드가 됐습니다. 그라가스가 선택이 되면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꽤 오랫동안 펼치면서 양 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 팀의 선택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지러운 뱀픽이었지만 어쨌든 콩두는 마지막까지 보고 대처를 잘해서 완성도 있는 조합을 잘 가지고 왔고요. 에버에잇은 결국엔 나르 중심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뭔가 흔들어야 돼요. 그렇죠. 케이틀린도 그렇고 후반 전면 힘싸움 분명히 에버에잇이 힘들 수 있어서 나르와 잭스 중심의 흔들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2세트에는 분명히 양 팀의 탑솔로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 나왔죠. 한타때 파괴력은 분명히 로치 초과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인이 또다시 게임을 휘둘 수 있는 픽을 가져갔고 대신에 잭스 정글은 아주 놀랄 만한 카드는 아니고 저희가 이미 봤었기 때문에 콩도 입장에서 2세트처럼 막 휘둘리고 끌려다닐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 침착함을 게임 내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말랑 입장에서는 잭스 정글이 할 것들이 더 많다.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 이건 전반적인 경기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콩두가 이제는 침착함 속에서 경기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세트의 리신이 그랬고요. 지금도 잔나 때문에 후반의 잭스가 뭔가 보여주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조합이에요. 처음부터 말랑의 잭스와 긴의 나르가 좀 게임을 흔들 필요가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과연 그런 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승리의 어떤 상징 같은 갈리오 레버이너스가 빨리 가져간 만큼 갈리오 중심으로 안정감 심어주면서 나머지는 공격적인 플레이 분명히 시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각각의 팀 컬러에 맞는 인상 깊은 장면을 선보이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던 오늘 승강전 두 번째 경기 에버잇 위너스와 콩두몬스의 경기 세 번째 세트 경기 준비를 양 팀 모두 완료했습니다. 양 팀의 3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에버잇 위너스 그리고 콩두의 경기 1대1 스코어에서 3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자전의 CJ가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경기 또 하나의 경기를 실어내야 될 팀이 어떤 팀이 될지가 가려지는 경기 에버잇 위너스와 콩두 몬스의 경기입니다. 퇴근 매치업이죠? 네. 이긴 쪽이 퇴근하는 이래서 이제 내일모레 이제 승자전을 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험난한 길이거든요. 사실 그 승강전 자체의 스트레스도 상당한데 네. 마치 축구의 승부차기처럼 매번 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특히 패배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넣었을 때 그 느낌처럼 네. 이게 그리고 여름에 치르는 승강전은 내년이 걸린 거라 네. 내년까지 행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더워지겠죠. 마음상에서는요. 네.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최근에 뭐 새로운 느낌으로 또 포커싱 되고 있는 SK 내부의 또 분위기가 있는 만큼 네. 분명히 또 SK 잔류 내지는 승강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갈라이버 현재 위치에 엘라까지 올라왔네요. 오 엣지 좀 많이 맞네요. 카라바가 서포트지만 1렙 때는 뭐 누구보다 강하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말랑이 안 빠집니다. 여기 뭘 보죠? 네. 네. 근데 들어가는 걸 봤었기 때문에 로치가 밀어내고 같이 잭스가 지금 스킬을 찍었는지 이거 중요할 것 같네요. 안 아직 찍고 안 보고 있어요. 네. 반격으로 스틸 하려고. 차면은 반격 스틸 아니면 그냥 도망가겠다. 잭스 안 빠지고 알아요. 들어갔어 잭스 계속 둘이. 예, 됐고 찍어 버렸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구도예요. 잭스가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력을 선택했습니다. 기동력. 에이, 안 먹어. 이 세상 정글이 아닙니다. 말랑이 스타일. 탑 정글이 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생각했었던 일반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펀치도 네. 그 계산 싸움에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그 지역을 아예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동선을 바꿔버립니다. 네. 네.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니 이거 위주로 연습이 된 우리가 유리하고 대처가 안 되는 너희가 불리하다. 이 생각이죠. 네. 전 세트가 그랬고요. 크로스 찾으러 다닙니다. 혹시 오나? 그리고 그 변수를 죽이지 못했었을 때는 승부가 문제가 많이 커졌었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초반에 맞이하는 그 변수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동선 정도만 변화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석적인 게임은 홍두가 참 잘하고 원하는 구도인 것 같은데 오늘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재밌죠. 기존의 이미지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에버이너스가 어쨌든 LCK팀이고 챌린저스에서 도전하는 게 콩두인데 그러니까 1세트를 해보고 계산한 것 같은데요, FAC. 네. 그냥 정석적으로 붙었었을 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고 아예 그 방면으로 안 가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들도 아예 2렙부터 그냥 덧 깔아놓고 네.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가져갈 수 있는 라인전 이득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쵸, SK 이번 썸머 때도 원딜이 원딜 역할보다는 도리어 약간 서포트에 가까운 역할들을 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꽤 드러냈었거든요. 자, 이번에 케이틀린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당겨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서포터가 발이 풀리면서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잔나니까 네. 당겨 먹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것도 보는 거죠. 홍두는 최대한 잭스와 나를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무난한 게임 하고 싶을 거예요. 저게 잭스가 초중반 난전 소수전 때는 물론 당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한타로 가면 지금 조합이 너무 카운터를 치는 분이 많아서 잭스가 그렇죠. 할 게 없거든요. 사실상 모든 챔피언이 잭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네, 밀어내고 띄우고 진영 파괴하고 체력 낮으니까 먹으면 그만이고 토마스가 그렇죠. 뭐 장면 장면마다 정석으로 갔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콩두의 그 팀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에버 에잇. 네. 그러니까 승강전의 앞으로의 길에도 사실 준비하는 다른 팀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 됐는데요. 네, 네. 결국 크라가스 찾아냈고요. 잭스는 그러면 자신의 길을 좀 더 확실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텀은 콩도 템 선택이 굉장히 수비적이라 네. 최대한 당겨서 먹고 있네요. 케이틀린도 뒤견하러 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그런 플레이 안 합니다. 같이 성장하자. 물론 그럴 때 오리아나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케이틀린도 뭐 CS만 잘 먹으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선택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는데 드랙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도 결국 나섰을 거냐고 네. 아 그렇지. 네. 그만큼 이번에는 그 장면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에버에이드 위너스. 하지만 라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 지금까지 그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소울과 네. 시크릿 상당히 훌륭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드 입장에서는 엣지의 오리아나도 진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오리아나가 갈료 대비 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걸 2세트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깜짝픽 대처 때문에 오리아나를 먼저 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그만한 뭔가 2세트 이상의 경기를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엔픽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건 놀이나 잭스가 멀지 잭스가 비라가스 찾고 있는데. 네. 엘라가 내려왔고 일단은 순간 이동을 가동을 합니다. 어, 이거 네. 펀치가 펀치 올라가는 길이 네. 알아요. 올라가는 게 잭스 있어요. 네. 와, 전멸로 어쩔 수 없죠. 자, 아래쪽으로 덮치는 장면이 있어 상대편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뭐 순간 이동을 한번 쓰게 만드는 네. 장면도 있었고요. 저 순간 이동이 탑라인이 아니라 이제 미드의 것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엣지가 정화로 이득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에버인의 시즌에서 투자값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갈리오는 6렙에 찍었으니까 0 출현으로 순간 이동 대처가 되고요. 냉정한 계산 보여줬던 에버인. 자, 그럼부터 라인은 여전히 상대편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에버인. 네, 수비적인 아이템 플러스 잔나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서로 간에 네. 그 호플레이를 좀 봤었거든요. 1세트, 2세트. 그렇죠. 네. 그 기인 선수가 탑에서 제일 잘해주고 있는 플레이는 사실 이렇게 견제한다고 초가스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초가스 견제보다도 본인 체력 관리를 아까부터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도 내가 죽는 상황이 최악이고 그러지 않고 아이템이 나오면 결국에는 나는 나르가 원하는 플레이 해줄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어, 초반에 꽤 많은 타워의 데미지를 좀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르가 초가스를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오리아나가 활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네. 그때 누가 이득을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엣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끼실 법했었던 2세트였기 때문에 네. 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갑자기 배우지 않은 영역에서 문제가 나온 그런 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연습 공부를 2세트로 충분히 끝냈다. 지금은 그 생각이니까 다시 오리아나를 한 거고요. 이 세트는 자연재 급이라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문과가 만나는 수학 투어 같은 느낌이죠. 아, 끔찍하네요. 네. 전혀 못 풀어요. 아, 그리고 잭스가 계속 정글에 들어오는 것도 콩도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이게 뭐 그라가스가 오리아나가 먹을 걸 뺏기는 것도 있지만 갈리오와 만들어낸 시너지 때문에 바텀이 위험해집니다. 물론 이거를 내줄 거 내주면서 최대한 버티면은 중후반 미드 주도권은 콩도가 좋긴 한데 잘 버티는 게 중요하죠. 뒤에 네, 돌아나오는데요. 네. 아~ 너무 과감했어요. 자, 그 사이에 세프티드가 전멸 없어요. 전멸 거의 합니다. 거의 합니다. 아, 그 사이에 탑 밀고 있고, 아, 이거는 탑도 미는 고도에서 순간이동 취소했고 루치는 네. 먹기 위해서 탑을 썼기 때문에 탑 손에도 없습니다. 에버이노스는 딘이 먼저 돌아오죠. 아, 이거 또다시 에버이시 콩두에게 일격을 먹이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줄 거 내주면서 버텨야 이게 오리아나 픽의 의미가 있는 건데 상처가 나고 네. 있거든요. 심지어 방금 교전에서 블루도 결국에는 그라가스를 거쳐서 에버이너스로 넘어갔을 뿐더러 갈리오 궁극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서 원래 셉티드가 애초에 돌아갔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펀치가 급했어요. 그냥 아, 급했어요. 네, 펀치는 이걸 본 거예요. 내가 6렙이고 네가 5렙인데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않냐. 네. 그 각을 본 거였지만 말랑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블루를 먹은 걸 통해서 급작스러운 6렙으로 변수 만들기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에버이너스는 네.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텀 계속 위험해요. 언제 잭스가 또 들어올지 모릅니다. 합계 싸움에 있어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어떤 잔나의 단점이 결국엔 되는 겁니다. 그럼 시야를 블루 쪽에 폭넓게 잡아줘야 되는데 시야석 안 가니까 그런 플레이도 제한이 생깁니다. 사실 밖에 나가도 큰 도움 되는 서포트는 아니고요. 네. 급하게 안 내려요. 오히려 챔피언 때려놓습니다. 그게 더 콩도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그 트리스타나가 애매하게 라인을 받아먹다 보니까 CS 많이 말렸어요. 오이, 도발까지 연결. 세프티드가 네. 시간 많이 필요하죠. 네, 세프티드가 훨씬 앞서 나가네요. 블루가 없어요. 자, 그만큼 이것저것 압박들을 지금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라가스 위치가 다시 한번 전멸로 스펠 없으니까 소통! 갈리오! 아! 영웅! 영웅! 반경호입니다! 반경호입니다! 잔나가 살릴 수 있나요? 어, 안돼요! 안돼요! 도약 공격 안 닿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펀치를 건드렸고요. 네, 점프! 오! 한 번 더 점프! 자, 그리고 결국은 펀치를 밀고 생존이 되나요, 실드? 야, 잔나 힘! 네, 솔시크리스 살렸어요, 힘들게. 이건 힘이 아니죠? 그라가스를 살림과 동시에 본인들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네. 결국은 오. 또 이렇게 되네요. 네, 네. 모였을 호수기. 때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탑은 로치가 도움 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 방금 공격을 흘린 덕분에 콩도 바텀도 네, 숨통이 트였어요. 그러니까 저 둘의 궁극이 없다고 당장 드렐라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랑이 꽤 깊이 왔죠? 네, 이렇게 정화 전멸 끝까지 아끼고 있어요. 어, 네. 아, 근데 정화가 너무 오래 보면 이게 데미지에 터질 수 있어가지고 야슬아슬하게 소통 돌아서 일단은 말랑. 네. 펀치가 경계 근무를 잘 섰네요. 네. 지금 근데 그래서 펀치는 괴롭습니다. 본인도 배고프고 쉬고 싶은데 사냥하고 싶은데 경계 근무만 계속 써야 돼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끌리면은 홍도가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펀치가 좀 말라도 시간을 최대한 네. 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치는 지금 해야 될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에 먹는 것보다는 솔라인의 그 캐리라고 좀 더 실어주는 게 네. 가끔 마무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타워는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네. 포탑.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비트로서 변수를 주면서 만들었던 이득은 에버에이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네. 주만에 정석으로 변경됐었을 때 2점 콩두 있다라는 것은 믿으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현재 초반입니다. 와, 원딜 골드가 800골드가 차이가 납니다. 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찬스가 생겼죠? 내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임이 나와야겠죠. 네. 이기는 거 이상이 필요하니까. 네. 전작까지는 아직도 엣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 길을 걷고 있고요. 네. 이러면 부담감을 확 느끼게 되는 거는 이제는 엣지죠. 갈리오 영웅출연 돌아오고 잭스 갈리오가 아예 미드를 집중 공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사실 잔나 트리스타라가 뭔가 수비를 같이 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대편의 정글에 대한 여유는 일단 에버에이시 한 번 정도 보여줬을 뿐이고 나머지 숫자는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경기의 근무에 관련된 그 시간을 쓴 펀치를 감안했었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장면이 있었고 현재 12분까지의 딜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탑은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고 네. 자, 갈리오의 합류에 대한 인상 깊은 숫자가 눈에 좀 띄네요. 이 정도 차이는 콩주도 납득될 만한 차이라 네. 더 이상의 사고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향로 나왔고 무한의 대검도 있으니 바텀 듀오로 듀오를 통한 이득을 에버에이스 당연히 보고 싶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수비로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콩두도 근데 적어도 이렇게 버티면서 오래 쓰는 이런 힘 빠지는 어떻게 보면 네. 상황보다는 뭔가 한번 밀어붙이는 자신의 정석의 힘들 보여주고 싶은 시간 분명히 원할 거거든요. 일단 최소한 오리아나가 모렐로노미콘 정도로 완성이 돼야.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잭스가 방템을 가도 고유의 스킬 데미지로 충분히 데미지 딜이 네.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방태보는 잭스 특유의 한계가 한계점이 오거든요. 네. 그 점을 콩두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시기를 한번 맞이하자라는 판단인데 이번 펀치의 대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선수 일단은 잭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콩두. 네. 펀치는 그냥 경계 근무만 계속 서고 있죠.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교대 없는 경계. 네, 혼자서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 다른 뭐 사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고요. 미드 이렇게 긁히면 결국 전령 소환과 함께 터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령 소환각을 보기 위해 긁는 거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쭉 한번 밀어봤는데요. 세 명이 맞았다고 하나요? 좋았어요. 플레이 엘라 아니까. 엘라 펀치. 진짜 오래 참았는데 네. 보상을 받네요. 적군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경계 근무로. 네. 자, 상대편의 그 빈틈 하나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모습 때문에 1대 동점. 와, 펀치의 참을성. 그 와중에 각을 보네요. 계속해서 바라만 봤지 먹지는 않았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펀치는 그 이득을 살리면서 결국 사냥까지 성공했습니다. 바텀이 힘들 때마다 뭔가 사고가 하나씩 터지면서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어요. 네. 네. 와, 이거 엄청 길게 보고 솔드 그냥 루나 먼저 올려버렸는데 네. 그 타이밍에 오히려 서포트 끊어내면서 콩두가 좀 힘들게 봤습니다. 시간 벌죠 이러면. 시간 엄청 벌었죠. 이건 체감상 진짜 시간 많이 벌었어요. 자, 뒤를 향한 그 길 좀 더 자신은 빨리 당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말랑의 위치 아직까지 불러놓고 싸움을 좀 더 펼쳐보는데요. 네. 포식이 쿨타임이라 네. 그리고 오리아나한테 안 주는 것만으로도 말랑은 미션 성공입니다. 꽤 오랫동안 오리아나가 지금 블루에 가뭄이 있죠? 네, 이번 경기 끝날 때까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면 완전히 후반을 가지 않는 이상 이 장면이었죠. 아까의 복수 시야의 빈틈을 정확히 이용해서 네 시크릿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내면 혈정을 던졌던 거였는데 내면 혈정을 뚫어버리면서 그냥 펀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큰일 나는 거였지만 빠르게 정리했죠. 네. 모두의 시선이 미드에 집중될 때 거기를 딱 깔끔하게 노렸기 때문이겠죠. 라인은 완전히 많이 이렇게 바뀌었고 흔들어 놓고 듀오들이 탑 쪽으로 올라간 사이에 네.
이제 각각의 움직임 중에서 말랑 양팀의 정글러들의 위치 역시 탑조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버이너스가 원하는 템포로 미드 마무리는 못했거든요. 사이 좀 약간 끼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골드 차이면은 콩두는 괜찮다를 네. 발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 이상을 만드는 거는 이제부터는 또 기인의 나르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양 팀의 탑들 장면이네요. 네. 이건 뭐 안 아프죠? 아이템 선택도 그렇고. 오리아나는 위로 돌리네요. 아직도 타이밍을 좀 잡아봅니다. 네, 전령 소환해서 충격파를 꺼내겠다는 생각인가요? 답정인가요? 아직까지 있고. 자, 세프티드 방향으로 콩두의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몸을 틀었는데 네. 속도를 내고 싶은 에버에이시라 전략을 네. 꼽았네요. 소환했어요. 오리아나가 혼자 맞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미드타워는 아니니까 네. 전령을 탑으로 유도한 건 콩두가 좀 괜찮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바로 안 됐고 네. 자, 그 시간 사이에 올라는 왔습니다만 자, 에버에이 또 뭐 싸움을 원하는 장면들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 한번 말았네요. 버는 네. 흐름이죠? 이게 보듀오가 미드로 가는 바람에 미드의 전령을 소화하지 못했고요. 아쉬워서 탑에 소환했지만 그것도 지금 막는 흐름이라 네.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습니다. 둘 다 주려는 났는데 일단 에버에이스의 초반에 그 재기 넘치는 그런 변수들이 네. 숫자로 연결되는 시간이 좀 이제는 꽤 오래전이었거든요. 이 플레이가 펀치가 아까 엘라를 한번 끊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에버에잇 골드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100골, 200골 이런 식으로 포탑에 대한 체력은 어느 정도 줄여놨습니다. 줄여놨을 뿐 지킬 수 있을 만한 미드 지역 탑 쪽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엣지 대기 중 지금 혼자 잘 틀어막고 있죠. 네. 이거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한타 파괴력 콩두가 너무 좋은 조합이라 그렇죠. 급할 것 같아요. 에버에 슬슬 정글러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쭉 흐름이 이어지면 그라가스 쪽이 아무래도 기여도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불안한 카드를 들고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이 뜻을 만들고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잭스 정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특히 케이틀린 최근의 케이틀린에 대한 생각들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에잇 픽들이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면 선수들이 게임에서는 얼마나 잘 플레이하는지 저희 봤었거든요. 이미 지난 경기들에서 네. 1세트는 뭐 담백한 게임이었죠.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 담백함 쭉 갔는데 이번에는 좀 끈질긴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에버에이치 자신이 원했었던 그 흐름도 콩드는 이득을 쌓아가는 그런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지금 양팀의 경기 평행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골드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고 네. 제스가 바쁘게 시야도 잡아주고 뭐 빼먹고 이러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이 길지 않다는 걸 아니까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조합이 잭스를 너무 많이 카운터 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말랑 선수의 잭스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저희의 잭스 정글에 대한 이미지처럼 막 성장해서 캐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글을 같이 말리게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건데 말리다가 풀었어요, 펀치가. 그렇죠. 정글 잭스는 사실 헌터 캐리보다는 스플릿도 아니고 확정 스턴을 통한 갱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참다 결국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번 찔렀는데 네. 상대한테 상처가 안 납니다. 찔러도 다시 라인 구축이 그냥 됩니다. 콩두가 원하는 그림 1세트처럼 초반하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힘을 키우는 장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안 밀어붙이면서도 천천히 이렇게 키운 힘만으로도 충분한 현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콩두니까요. 골드차가 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1000골 이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불안한 변수를 떠안는 잭스 상황치고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리고 말랑이 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럼 미드에서 어그로 덮어서 네. 잔나랑 그라가스가 못 올라가게 만들어주고요. 실제로 잔나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자, 이럴 때 말랑이 한번 덮칠 준비를 했죠. 충격파 그리고 그 이후로 떴죠. 딜 부족 타워 네. 잭스가 데미지는 안 나와서 근데 이 포탑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저게 전령을 쓴 포탑이니까 당연히 밀었어야죠.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에버이너스도 뭐 영웅 출연 같은 걸 투자를 한 건 아니라서 가져가야 될 이득을 그래도 잘 챙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화를 뽑은 것도 이득이라면 이득이고요. 굉장히 소소한 좀 이득에 대한 네. 계산이 필요로 하는 양 팀의 선수들. 몇백 차이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사 원딜 논할 때 시비르 이지런이 많이 나온다는데 최근에는 케이틀린 후반까지 가면은 은근히 그런 말이 좀 나와요. 공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데미지적인 측면이 막 뛰어나진 않거든요. 카이팅에만 장점이지. 그러니까 소위 초당딜량에 대한 네. DPS.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심지어 상대가 트리스타나라면은 16레벨 넘어가는 시점부터 트리스타나가 사거리 면에서 이제 케이틀린 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유통기한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던 말고는 딱히 내세우기 힘든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이런 픽을 가지고 초반에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에 일보에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게 천차이? 이러면 전혀 만족스럽지 네. 않겠죠? 그게 바텀을 터트리는 때까지는 와 성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 스왑 단계에서 막혔던 것 그게 에버이너스 입장에서는 제일 뼈아픈 것 같습니다. CS 따라왔는데요 오히려 솔 선수가 자 그리고 타워 앞서갑니다. 깨면서 골드도 아 이러면 따라잡았습니다. 200골 차인데요 이거 결국 거의 뭐 역전을 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공두가 네 그리고 이번 서머 막바지에 보여줬던 워머그의 강력함을 로치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네. 입장에서 갑갑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또 내려옵니다. 이런 압박 느끼면서 뺄 수밖에 없는 에베이시 됐고요. 저런 카이팅 세팅의 케이틀린이 이득을 보려면은 상대 딜러를 톡톡 때려야 되는데 초가스가 맞는다?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잠깐 뒤 쉬었다 하면 만피예요. 아 네 어차피 찰 물통에 대한 네. 그 장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기인이 내려왔습니다. 뭉쳐있는 나머지 선수 하지만 반응이 다 있었습니다. 공도 저런 기인의 움직임도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기인은 네. 그냥 1대1 우직하게 초가스 때리는 거 좋아할 텐데 그렇죠.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 뚫리니까 들는 거거든요. 이거는 빈틈을 노린 게 아니라 네. 네 돌아서 한번 내려왔죠. 다시 한번 미드 지역 이제 미드 지역으로 인원수가 좀 몰렸는데 그 사이에 드래곤 치고 있는 공도 초가스 있으니까 확실하죠. 자 그만큼 지금 여유의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공두거든요. 자 그럼 한타 공두가 좋아요. 자 근데 2,50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네. 견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식을 쓴 것도 아니라 한타에 대한 힘도 그렇죠. 남아있고요. 오브젝트 싸움이 오히려 초가스를 상대로 싸워볼 만한 타이밍이 이제 포식을 거기다가 쓸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네. 공두도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문제 없이 계속 공두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면 에버에이 쪽에서 뭔가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갈료를 활용 거래서 나르나 잭스가 과감하게 뛰어들면서 뭔가 한타를 열어야 되는데 인원 배치나 시야 장악 측면에서 콩두가 딱히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뛰어들고 서로 아는 상태에서 뛰어드는 거는 밀어내고 대처할 스킬이 지금 진짜 콩두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엘라를 한번 잘라낸 게 대박이긴 했어요. 네. 진짜 그 한 방이 네. 게임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흐름을 완전 바꾸는 한 방이어가지고 사실 그라가스를 괴롭히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그 그라가스가 킬을 캐치했으니까 얻은 게 되게 많았죠. 부지런히 말랑 다니거든요. 지금 한번 지금이라도 네. 하나 내 걸 채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나가는데 아 지금 위치 노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캐치하면서 콩두가 압박을 합니다. 네. 막 치고 나오죠 콩두가 오히려. 또 기본적인 콩두의 그런 데미지가 광역으로 들어간 게 많아서요. 네. 잭스가 되게 싫어하는 구도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콩두 또 하나의 타워 이거 차근차근 올려가는 그런 페이스가 됐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골드가 또 뒤집혔고요. 또 역전됐네요 골드가. 네. 세피 너무 깊은데요? 자, 급해서 뭔가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라스 펀치 네, 전말 실드 저게 충격파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아, 그대로 걸었죠. 어. 파열 잘 뛰었고요. 도발 포옹이 많지 않아요. 자 펀치 탈출 충격파 참고 참았다가 엣지 이렇게 되면 말랑까지 이거 여기서 한타 패배하면은 바론까지 이어집니다. 세피드 세피드 잡았고요. 안정감 있는 한타 조합 콩두 이 한방을 참고 참다가 지금 터트리네요. 콩두의 집중력 참을성이 진짜 대박이에요. 결국은 이번 한타를 통해서 세 명을 완전히 눕혔고 바론까지 넘어갑니다. 조금씩 조심스레 굴려왔던 콩두 하지만 그게 미래적인 측면에 다 콩두 쪽으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느려도 에버에이스 입장에서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네요. 와, 초반에 진짜 에버이너스가 지독할 정도로 정글 바텀 중심으로 공략하면서 콩두를 많이 위기에 몰아 넣었는데 결국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뭉치고 나니까 뭔가 에버에이마의 강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조합이고요. 말랑이 나름 센스있게 전멸로 앞을 막으면 스턴을 넣었지만은 네. 터치를 마무리할 딜이 안 나왔었고요. 아. 파이어로 KT에 띄운 것도 딜로스 많이 발생시켰고 공을 끝자락에 넣어놓고 야. 충격파 터트렸어요.
잭슨도 부랴부랴 막아주고 네. 넘어왔다가 포식에 먹혀갖고 따로도 분노 관리 안 된 상태로 한타 하나 보니까는 한타 때 뭔가 활약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콩두가 이 한타를 이긴 것보다는 이 한타까지 이 상황으로 끌고 온 게 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참을성이 대박이고 그 참을성의 근거 펀치의 경계 근무가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콩두가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상대편에게 우위를 점하는 장면 1세트와 3세트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2점을 이제 더 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1세트 검증했었던 바로 버프 2회 운영. 네. 그리고 들어가서 한 방에 터뜨리지 않는 이상 오리아나 잔나가 서로 시너지 내면서 총구에서 불을 뿜는 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지어 앞에 노치를 잡기에도 네. 원딜의 케이틀린이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자 뒤 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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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뒤쪽 대기. 될까요? 글쎄요. 나르랑 이게... 타이밍 엇갈렸어요. 이거 나르가 다행히 전면은 있는데요. 자 한번 자 도발 대박 사인. 근데 밀었어 산나가 어우 로치가 그리고 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샘티드도 옆에서 끊깁니다. 로치 이거 일어났어. 침묵 할 수도 있어요. 침묵 당합니다. 그에게 드래게 전나 영화 슬로토스 전나 W 콩두 이거 진 승자전 가나요? 거의 끝나는 장면까지 왔죠. 콩두 오늘 퇴근하겠는데요 이거. 아 끝끝내 참다가 정석적인 운영을 통해서 쌍둥이 타워까지 아 끝입니다. 와 한방 와, 콩두 정석 중에 정석. 네 결국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콩두 모서 분명히 힘든 타이밍도 있었지만은 진짜 이색적인 픽으로 게임이 아예 뒤흔들리는 게 아니면 우리는 버티고 같은 지점을 바라볼 수 있다. 콩두가 결국 3세트에서 경기로 증명했습니다. 아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었고 변수가 많았었던 장면들로 이득을 만들었던 것은 2세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2점이 너무 적었어요. 네 저는 이거 그 이름을 가르고 본다면은 거의 삼성급의 정석 조합이고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요. 콩두는 진짜 경기 내용만 보면은 일부리기에 어울릴만한 그런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사실 변수만으로 상부단에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항상 네. 기본 그리고 그렇죠. 자신의 팀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준 다음에 변수를 틀었을 때 그게 작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픽에서 깜짝 픽이나 이런 거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진짜 우직하게 정석과 본인들이 챌린저스에서 본의 아니게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그 기본기로 콩두가 그 승부를 가져갔다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콩두가 준비한 뭔가 필살기 다음 목요일에 있을 예, 승자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리어 콩두가 그걸 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됐고 에버에스는 이미 한 번에 카드 좀 쓴 상황에서 네. 아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나서스와 잭슨 이런 픽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 뒤가 더 있을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에버에이스 지금 어떤 식으로 봉쇄당했는지를 분상화해서의 경기 네. 아 지금 이거 CJ와의 경기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카드도 보여줬고 패배까지 해서 분위기도 처져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 매치까지 이어진다는 면에서도 에버유너스 진짜 큰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콩두 아 기회를 잡았고 상대편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한 좀 강렬한 한 방을 맞았는데 네. 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연결시키네요. 저 핫정글의 네. 변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핫정글의 이 변화 펀치가 더 이상 공격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경계도 잘 설 줄 안다는 거 물론 이런 실수는 있었지만 이거 네. 말랑이 잘 회피한 거라 보면 되겠고요. 근데 결국 펀치가 본인 이렇게 눕고 펀치가 다시 한번 그걸 걷어들이는 네. 장면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게 진짜 컸고 이 한 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엘라가 전면 없는 펀치를 블루 쪽에서 이제 놀리려는 플레이를 한번 흘렸던 거 바텀이 바로 안 터졌던 거 거기서 이게 모든 게 다 이어졌습니다. 딱 두 번 참았거든요. 한 번 참은 것으로 방금 장면 그리고 이 장면 네. 네. 그 참았던 울분을 터트리면서 추운 격파 들어온 잭슨은 할 게 많지가 않은 조합이에요. 냠냠냠 네, 뒤쪽에서 잔나 딱 버텨주고 오리아나랑 슬퍼나가 같이 때리기 시작하면 못 버티죠. 케이틀린 신랑을 들이받지만 케이틀린 지금의 DPS는 네. 많이 안 나오는 챔피언이에요. 여기서도 잔나가 한번 밀고 앞에서는 로치가 잡아먹고 네. 그러니까 포위를 하기에는 그 벽들이 너무 얇았습니다. 네. 지금 그 벽의 그 얇은 것 중에서 가장 허술한 지역을 파고드는 장면을 콩두가 놓치지 않으면서 네. 여기서 이어서 남은 선수를 다 쓸어담고 억제기 파괴 그리고 쌍둥이 타워 넥서스까지 연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경기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기 결과 또다시 2-1입니다. 네. 바론 버프 활용 측면에서도 콩두가 바론을 먹으면 바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함과 근거를 갖추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죠. 네. 그리고 진짜 다시 강조되는 거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석이다. 네. 네. 정석을 이렇게 잘하니까 경기력이 좀 든든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전제할 때 정석 두 개의 정도의 측면은 필요한데. 네. 아, 지금 여기서는 사실 하나 이상이면 좋겠거든요. 네. 아, 잔나는 뭐 많이는 안 넣었어. 그렇죠. 아, 뭐 600딜이면 어쩌습니까? 이겼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저 봄의 합류의 색깔을 네 팀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전혀 모르죠. 아직은 파란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네 개 팀 가운데 이제 한 팀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SK 도전을 하는 이 네 팀 가운데 이제 패자전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패자전 에버이 위너스 CJ 엔투스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